합법장군. 합법장문은 비문학처럼 이게 중요해. 오셨네. 합법장문이 잘안 됐어? 아, 그냥 왔어. 잘했어. 자, 우리 비문학처럼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말하지만 모든 영역이 논리적인 건 없잖아. 그럼 비문학처럼 하라는 것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론이나 주어진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범위 안에서 읽으라는 거야. 그게 대화로 되어 있든 강연 문체로 되어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합법 문제 풀때 중요한 게, 아, 비문학처럼 서론을 잘 보고, 여기에서 앞으로 무슨 내용 나오겠네? 내용은 굉장히 쉽잖아. 그럼 그 대신 읽어 갈때 내용이 쉽기 때문에 니네가 주관이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론에서 딱 잡았으면 우리 논리라는 건딴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거지. 이 서론에 맞는, 그리고 조건에 맞는 것만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다 보면 핵심인 것과 아닌 것이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우리가 비문학 문제 풀때 특정한 단락이나 특정한 문장이나 특정한 단어를 물어보면 바로 와서 풀어야 되잖아. 그 단락이 끝나면. 그럼 시간을 팍팍 줄일 수가 있거든. 그 합법작문을 빨리 읽는다고 시간이 줄이는 게 아니라 벌써 뭐가 나올지를 알고 읽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단락이 나오면 바로 가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야. 애들은 합법작문이 시간 줄이는 거는 합법작문이 쉬우니까 빨리 풀어야 돼. 이것 때문에 걸리거든.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수능 날은 제발 합법작문 먼저 풀지 말라고. 쉬운 거니까 아껴뒀다가 마음이 좀 차분해졌을 때 풀면은 완벽하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맞출 수 있는데, 수능 날100% 모의고사하고 달리 또 수능 날 보면 잘안 들어와 이게. 요번에도 합법작문 좀 틀린 애들이 있다면 그 틀린 이유가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 명백히 걸려드는 게 있어. 그거 잘 보면 될것 같아. 어떻게 오답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잘 보면 돼.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라. 비문학처럼 푸는 건데, 여기에서 지문 읽다가 해당하는 문제에 단락이나 단어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가라. 바로 풀기 하라. 그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푸는 방법 알려줄게.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 이제 합법적 문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되도록이면 문제를 먼저 보시라고요. 문제를 봐. 자, 이게 합법작문 문제 중에, 다시 말한다면 비문학으로 말하면 문제를 자꾸 문제 보는 연습해. 문제 패턴은 똑같거든. 딱 보는 순간 이게 설명인데, 첫 번째 툭 보면은 설명보다는 뭐니 이거? 서술 방식이잖아. 이게 대화로 됐든 강연으로 됐든 서술 방식이야. 그럼 이거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강연을 어떻게 하는지 비문학으로 하면 서술 방식, 전개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먼저 보면 훨씬 유리해. 왜냐하면 우리는 수능 날 읽을 때 서술 방식 생각 안 하고 내용 빨리 읽기 바쁘거든. 그럼 서술 방식을 놓쳐. 그럼 가서 또 봐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 지금 시간 싸움인데. 그럼 시간 또 놓쳐. 그러니까 미리 용어 보는 연습해 줘. 이렇게 봤을 때 보는, 이건 정의, 뜻풀이 했는가 이런 거. 다른 말은 군더더기고. 두 번째는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작용, 필요 없고 응답을 이끌어내는가. 이건 묻고 답하는 말을 달리 살짝 바꾼 거지. 물어야, 그 다음에 답을 해야 이게 응답이지.
응답이 된다는 건 물어야 응답이 되는 거잖아. 맨날 나오는 거거든. 이러고. 묻고 답하는지. 3번은 청중의 배경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 주의 환기가 뭐예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 이런 거. 청중의 배경 지식이 잘못된 건가 아닌가. 4번은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 요거 앞부분에서 할 일인데 그게 내용의 순서. 비문학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전개할게 라고 미리 말해줬는지를 서론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 순서 이렇게 첫 단락에서 보라는 것이고 5번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질문하는데 강연의 마무리 그럼 이 부분은 끝부분이라는 거야. 마무리 부분에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 정도를 확인 그러면 다시 앞부분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서 이거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끝부분, 앞부분. 이건 맨날 수능에서도 나오는 스타일의 서술 방식이야. 정해져 있어. 이거 잘 보면 돼. 그래서 서술 방식에 관한 건 미리 선택지를 보는 연습을 해라. 지금 우리는 6월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6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친다면은 맞았더라도 수능 날은 별로 맞은 게 아닌 거지. 왜? 다른 문제 읽는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그걸 고민하면 돼. 2번. 자,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듣기 활동을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미리 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본다면 이 지문의 핵심이 뭔지를 빨리 볼 수 있게 되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내용까지는 먼저 안 봐도 되는 거고 이거는 3번은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에 대한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와. 자료 활용. 그럼 이거는 자료 활용에서 묻는 게 뭐지? 이 자료의 내용과 윗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 활용하고 이 자료 내용과 일치야. 그럼 이런 거 볼 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쉽게 아주 쉬워. 이렇게 뭐 요 각각의 자료의 명칭을 요즘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인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야의 범위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능단이 이것조차도 잘 안 들어와. 색인식이라는 단어와 시야 범위라는 게 잘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거 자체도 볼 때 주의해서 볼 것. 이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하냐면 빨리 읽고 정확히 읽고 정확히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가가 초점이야. 자 그럼 볼게. 지문을 이제 봐. 지문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론을 잘 보시라고. 자 여러분 이거지.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아까 물었지. 그럼 내가 먼저 서술 방식 봤으면 묻고 대답을 듣고 있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지? 바로바로 와서 봤기 때문에 캐치해야 되는 거지. 응답? 이끌어내고 들었잖아. 반응 확인하고 됐네. 그럼 답 2번인 거야 그냥. 다시 한번. 미리 봤다면 부딪힌 적이 있나요? 묻고 대답을 듣고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 이렇게 됐네. 여기 끝. 꽤 아팠죠. 근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 묻고 있네. 여기에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유리창의 충돌이 야생 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 중에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봤더니 뭐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죽는 거, 부딪혀 죽는 거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이 글은 뭐에 관한 거니? 비문학으로 하라며 비문학으로. 그러면 야생 조류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문제 제기했으면 우리 비문학 논리상 얘네들은 왜 유리창에 부딪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떠오르면 지금 비문학을 읽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비문학을 하라는 의미를 이해하겠어? 그럼 벌써 그 다음 단락에 나올 건 원인이 아니야. 얘네가 부딪히는 원인.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문제점이 나오든지 아니라면 최소한 꼭 뭐는 나와야 되니? 해결책이 꼭 나와. 이게 안 떠오른다면 지금 니네 비문학 안 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꼬아놓으면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니네가 지금 강의를 듣는 거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화법을 공부를, 화법작문 공부하면서 그냥 그건 읽으면서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지. 봐봐. 어쨌든 한 문제는 풀었고, 그러면 원인, 문제점, 해결책. 그거는 해결책도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원인이 X이면 not X라고 할게. 그러면 안 봐도 이 글은 해결책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이거에 관련된 이걸 해결하는 플러스 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사실 이 글은 다 읽은 거지. 내용도 쉽고. 그래야 시간을 줄인 거지. 볼게 무슨 말인지. 야생조류는 왜? 됐잖아. 이게 왜가 뭐니? 이유잖아. 원인. 원인 나오잖아. 유리창에 부딪히는 걸까요? 기억, 자료 제시. 그럼 이 기억의 자료 제시는 뭐에 관한 거니 이제? 이유에 대한 자료 제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자료 제시의 내용은 이거겠지?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그럼 이런 것도 보란 말이야. 이분이 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사람은. 지금 우리 뭐 얘기한다고 했니? 조류. 근데 누구 얘기하니? 사람. 그럼 두 개가 대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택지나 보기에서 내게 딱 좋잖아. 두 개 또 비교하네 이렇게. 그럼 둘의 차이 좀 딱 봐야 되는 거지. 이거 묻겠네? 읽으면서 생각이 팍팍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아, 뭐 내겠네, 뭐 내겠네,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아직 읽기가 안 되고. 비문학 안 되겠는 거고.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이런 거 상대 스스로 빨리 읽으면 되는 거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반대겠지, 빠트니까.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뭐? 좁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넓다, 좁다. 그럼 됐네. 원인이 뭐니? 우리 지금 야생조류가 궁금한 거니까. 범위가 좁다.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되고 하나 더 문제 낼 때 두 개 비교하겠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냥 수능 날 니네는 그냥 읽을 거야. 이런 거 구조 생각 안 하면서 이게 습관화 돼야 된다고. 이거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체인의 수업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건 이런 거의 차이. 이런 거의 차이. 그냥 숙수 읽을 거냐. 뜻풀이냐. 이건 아니잖아. 이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짐으로 유리창 뭐 필요 없는 말이야. 그래서 부딪힌다고. 뭐? 겹치는 범위가 좁아서. 이거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돼? 얘네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좁아서 사물을 인지하는 범위가 좁아. 그렇다면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울 방법 나오네. 이게 뭐야?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럼 시야에 관련된 거지, 시야. 시야와 관련된 거. 딴 게 하면 안 되고. 땡땡 연구소 안에서는 그물망 설치나 줄 누르뜨기 등의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고 봐서 알아야 되는 거지. 왜 필요 없는 거니? 시야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잖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니네가 지금 이런 거 알고 읽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게 이건 아니네. 툭툭툭. 시험은 봤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니?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영화하는 거고 탐구하는 거고 비문학하는 거고 문학하는 거고 그냥 뭐 연설문이라는 그 장르만 다를 뿐. 그중에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건물에 미관을 짓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자외선 반사 테이프네. 그럼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지요? 라고 또 묻네? 또 나오네?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 됐어. 그러면 다들 잘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선택지 물었지? 사람들이 뭐
잘못 알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알고 있네. 그럼 니은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도움되는 건 자외선이 새들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뭐와 달리? 우리와 달리. 그러면 이제 우리와 다른 건? 그럼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큰 틀에서 두 가지지. 인간은 범위가 넓다. 그러나 뭐 자외선은 못 본다. 조류는 좁다. 자외선은 본다. 이렇게. 나는 천천히 설명하지만 너네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수능날 안정감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아까 기억은 아까 표시는 기억은 뭐였니? 자료 보는 거. 이건 시야가 좋은 거지. 그럼 시야 얘기는 기억. 자외선 보는 건 니은이지. 자, 이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면 야생조류 테이프 관찰되는 자외선을 보고 빨리 읽으면 되는 거지. 뭐야? 이제는 계속 이 얘기인데 뭐. 자외선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부딪힌다 얘기할 테니까 빨리 읽을 수 있잖아. 툭툭툭.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부작전을 비교한 결과 디귿은 그럼 뭐니? 자, 보신 것처럼 붙잡고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나오려면 어쨌든 자외선 붙인 이후에 조류가 부딪히는 게 충돌이 적다 이거겠지 뭐. 야생조류의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원관심이 야생종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안 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보십시오. 강연 마칩니다. 다시 의미 이해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이걸 해보라고 조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끝내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지 뭐. 됐지 뭐 그러면. 그래서 답은 2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청중의 백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아까 그거 아닌 거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지. 됐어? 순서 안 나왔지 서론에서. 마무리 이해 정도 문거 아니지. 2번.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혀서 놀랐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은 윗글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거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비문학으로는 일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봤더니 며칠 우리 집에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혀서 놀랐고 비둘기도 야생조류에 해당할까?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돼 있어. 우리 집에도 붙이자. 야생조류가 부딪지 않게 유리창 유리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물망 같은 거는. 근데 그게 중요한 방법은 아니지. 그럼 포인트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면 2번에서 자 2번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긴 뭔데? 주장한 바가 반사 테이프지. 초점이. 그런데 그게 우리 집에도 붙여가면 새가 붙이지 않겠지. 라고 정말 좋은 방법이야 라고 긍정하고 있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없지. 나머지 뭐 쉽게 볼 수 있고. 3번. 요거 뭐 혹여 틀린 친구들 있겠지. 별거 아닌데. 결국은 봐봐. 보기 자료에 온 것이 시야의 범위나 또는 색 인식이지. 이건 자외선인지 과시광선인지 이 얘기지 뭐. 봤을 때 자 자료 2는 야생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니은에서 미리 적어놓은 자외선 요 자료는 니은으로 이거지 뭐. 1번은 자료 1은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에서 활용해 자료 1 피해 현황 알 수가 없어. 현황이란 말은 숫자가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나와야 돼. 여기는 없어. 또 자료 1은 사람과 야생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이야. 자료 1 그러면 시야 범위가 다른 건 니은이 아니고 기억에서 미리 적어놨다면 두 개니까 비교해야지. 기억에서 자료 1 시야 범위가 넓고 좁은 거는 1의 기억의 자료. 자료 1 기억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와 부착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디귿에서 활용해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자외선 자료 2를 활용하는 거지. 자료 2 자료 2로 니은에서 사용해야지. 4번 자료 2는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에서 자료 2가 아니고 자료 1이 부딪히는 원인이지 시야 부딪히는 원인이 좁아서 이렇게 된 거지.
이랬니? 자, 별로 틀릴 게 없었지? 그 다음 이제 4번부터 애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 4번부터 7번. 우리 4번부터 7번을 왜 어떻게 틀리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잘 봐봐. 앞으로 주의하면 돼. 이게 모의고사니까 다행히 수능이었는데 이거 화법작문을 두세 개 틀리면 뭐 이거 갈 데가 없잖아. 그렇지? 죽으라고 공부해놨는데. 그럼 4번부터 7번을 잘 보면 똑같아. 먼저 문제를 봐. 4번부터 7번은 명심해. 어려 보이지만 대화랑 이 대화의 내용을 작문, 화법작문이 합쳐진 거야. 근데 문제를 먼저 보면 얘만 보고도 풀수 있는 문제가 절반. 얘만 보고 풀수 있는 문제가 절반. 나머지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뭐 한두 문제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먼저 보고 이거 읽으면서 끝낼 건 바로 끝내고. 그리고 이거 읽고 끝내고 끝내고. 그리고 합칠 끝내고. 순서대로 빠르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두개 결합된 명심해라. 4번, 7번은 이두 개가 합쳐진 영역인데 우리는 순서대로 이게 끝나면 바로 이게 끝나면 바로 이렇게 하라. 끝까지 다 읽고 문제 풀지 말란 얘기야. 시간 낭비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해됐니? 자, 그럼 역시 또 문제를 먼저 봐. 뭐 물었는지. 문제 봤더니 A에 대한 예야. 그럼 이게 뭐 해야 돼? 그러면 A가 지금 앞부분에 대화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이건 특정 단락을 물었잖아.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특정 단락이라는 A가 끝나면 이거 바로 와서 풀어야 된다고. 바로, 바로. 미리 연습해. 바로 와서 풀기. 끝나면 A 끝나면 바로 와서. 순천, 그렇지? 바로 안 풀었지? 5번도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이것도 기역, 니은 보니까 대화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역, 니은 끝나고 이것도 바로 와서 풀란 말이야. 다 읽고 나서 까먹을 거 아니야. 6번,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할때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것들은 또 비문학이야. 이것도 역시 B를 바탕으로야. B를 바탕으로. 사실 그러면 얘는 크게 의미가 없어. B를 바탕으로니까. 그러면 여 C에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적절이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돼. B의 핵심 내용이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것까지 보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다고 안볼건 아니지만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더라고. B를 근거로 B를 바탕으로 이거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B 단락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5분에 이건 팍 줄어야 되는 거야. 오히려 4번부터 7번에서 많이 틀리는데 이거는 팍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문제를 먼저 본다면. 7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때 이거는 이제서야 두 개를 합친 거지. 그리고 A 부분 들어가는 거는 제일 나중에 풀면 되는 거네. 됐지? 그러면 자, 바로 풀기라는 거 4번, 7번 명심하시고 이것도 대화인데 이 대화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서론이라고 치면 돼. 대화 1, 2.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리 대화에서 알려줬단 말이야. 이게 서론 역할을 해. 그럼 이거 중심으로 읽으면 돼. 이게 서론 역할을 하니까. 눈이 말하지만 공부라는 건 니네가 막 한글이라서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읽기, 논리적으로 읽기, 벌써 알고 읽기 이거 요즘. 봤더니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데 조건 이런 게 바로 서론 역할을 한다고.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 특색 있는 건 뭐야? 다른 도시에는 없는. 그럼 이제 계속 머릿속에 어떤 장소, 그럼 거기에서 어떤 행사 이것만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단락이 끝나면 바로 와서 답 찾으면 되고. 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기에 논의면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만나 거리에서 이거. 그럼 일단 여기 장소.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땡땡땡 거리처럼 많은데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그럼 이제 필요 없음. 그럼 만나 거리 대신에 반딧불 축제. 다시 나온 건 반딧불 축제.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 반딧불 청정. 그게 좋겠다. 반딧불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 알겠어. 반딧불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사랑미술관. 소개할 것들만 찾으면 돼. 반딧불 축제, 사랑미술관. 거기서 운영하는 유아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이던데, 그러면 행사, 미술관에서 유아 그리기 행사.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어른들만. 문제제기.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 학생들. 그럼 여기 앞에는 문제제기. 해결로 학생 대상. 알겠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사랑미술관에 대해 조사해볼게. 그럼 여기까지는 반딧불하고 사랑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그림 그리기. 됐지? 그럼 문제 A 있었나? A. 그럼 바로 와서 풀라는 거지, 뭐.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 이런 건 내게 딱 줬다. 이런 거 딱 걸려드린 거야.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대안의 적절성? 그럼 자, 학생 1. 이분 바로 보는. 학생 1. 학생 1 뭐라고 했는데? 반딧불 축제대 조사해 올게. 또 학생 1.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앞에 학생 2가 말한 거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 대안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한 거잖아. 문제점을. 어이구. 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라고 이 어른들만 대상하는 거잖아. 그거는 문제 제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언급한 것은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이 아니지. 학생 1이 제시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문제 제기. 대안하고 문제 제기는 다르잖아. 그걸 물은 거지. 대충 의미로 팔려고, 의미로 찾으려는 답이 안 보이지, 살짝. 여기서 걸렸겠지, 한 문제. 오케이? 문제 제기. 바로 왔어야 되는 거다. 그 다음, B.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재단과 거기 열리는 문화재도 도. 그럼 또 다른 거, 산할머니 재단, 문화재.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장소랑 행사. 그러면 산할머니 전설, 사랑시의 명칭, 유래. 빨리 넘어가야지. 참, 바람맞이 언덕. 사진 찍기 좋다던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재단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바람맞이 언덕이 벗어나는 거지. 그냥 사진 찍기 좋아서. 그리고 재단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라고. 그럼 여기에서 바람맞이 언덕은 뭐야? 이 도시의 특색과 상관이 없고 또 뭐야? 여기 있는 전통과도 상관없고 산할머니 재단과도 상관이 없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내겠지. 상관없다고 말했어. 그러면 B 물어본 거 없나? B형 니은?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C의 반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5번 재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를 거쳐가는 경태네. 재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안내문 넣자고 길 안내문 넣자고 했으니까 됐고, 1번은 산할머니 재단과 문화재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재단과 문화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한다. 이거 왜 틀려? 분명 뭐야? 문화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는 나와 있지 않은데, B에. 우리 화법작문에서는 니네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 쉽다 보니까 니네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여기 열리는 다양한 행사?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지. 문화재. 그러면 산할머니 전설을 그럼 똑같이 C에도 좀 이따 확인해봐. 정말 이게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지.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산할머니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 이것도 산할머니 전설은 얘기했지만 은행나무?
거기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봐. 근데 우리는 분명히 B를 바탕으로 하니까 B에는 불행남 없단 말이야. 3번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 명칭 유래는 했단 말이야 여기서. 근데 뭐 명칭의 변화는 비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주는 바람막이 언덕을 소개. 틀렸어. 바람막이 언덕은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전통을 보여주는 것 관련 없다고 돼 있어. 그러면 C까지 안 가도 그나마 B를 정확히 반영한 건 5번밖에 없어. 그럼 또 바로 끝났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시간도 줄이면서, 시간도 줄이면서. 오케이. 그 다음. 비는 끝났고, 이제 기억, 니은, 아까 말,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네.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더니 이렇게 쓰는 건 어때? 라고 대안책을 제시하는 거지. 대안책을 묻고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이 될까를 묻고 있는 거고. 그럼 바로 가. 기억님 물었으니까. 기억님은? 기억은 우려되는 문제사항을 들어. 우려되는 문제사항이 너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인상적으로 쓸까? 그러면 문제사항이라는 건 이렇게 쓰면 너무 평범해 보인다 이런 얘기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그럼 맞네 1번. 니은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가 제시한 의견을 문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책을 주고 있는 거지. 이거 없었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달리가 아니지 둘 다 이건 어떨까? 라고 둘 다 물음의 형식을 취했지.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아니지 내가 이거 이해한 거 맞니? 이거 묻는 거 아니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 자신의 처한 상황은 아예 안 나왔어. 바로 풀었어야 되는 거지. 계속 요번 화법은 내가 볼 때는 철저히 비문학스러운 거는 이게 문제냐, 이게 원인이냐, 이게 해결책이냐, 대응 방안이냐 이런 걸 묻고 있어. 내용보다는 계속 이 구조를 단순히 내용으로 쫓아간 애들은 틀리게끔 한 거야. 그래서 의외로 화법 장문을 많이 틀린 거야. 그냥 내용만 쫓아간 애들은. 역시 또 5번 끝났어. 자. 그 다음 나머지 뭐 또 좋은 생각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이제 이거 그림에 말풍선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우리가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그리고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시키자.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그럼 여기에 반딧불 말풍선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데 어떤 조건에 따라 글쓰기인데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을 안 해줬어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야 돼. 말풍선이라는 거 그림에. 그 조건에 들어갈 게 바로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방문했을 때 좋은 점. 그래서 그런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대, 조. 원래는 옛날에 시험 문제는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지. 이런 조건이라는 네모 박스를 따로 줘서 이걸 맞는 글쓰기를 물었는데 아예 이 대화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지. 이게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여기 표현 방식은 이 내용과 표현 방식이 대, 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조건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은 이 대, 조라는 표현상의 조건부터 걸러내는 거야. 이게 빨리 하는 거야. 표현상의 조건부터 걸러내고 걸러진 선택지에서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랬니? 푸는 방법 순서. 자, 그럼 여기도 문제가 있었잖아. 어디지?
A에 들어갈 내용,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일단은 뭐 나는 보지 않았지만 어차피 나의 내용은 뭐니? 어차피 나의 내용은 가의 대화를 나로 옮긴 거잖아. 가의 대화 내용을 나로 옮긴 거라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일단 답을 찾을 정도가 되겠지. 그럼 이 조건들을 만족한 거 한번 볼까? 일단 대조부터. 대조 있니 여기에? 없지? 여기 대조 있니? 없지? 있니? 없지? 4번이 접인데. 자, 효의 정신이 담긴 산화머니의 전설과 전통. 화가들의 작품이니까 예술. 청정한 사랑시. 아까 청정한이 뭐래? 자연. 청정한 자연. 이거 이제 대조지. 어두운 여름밤. 밝은 반딧불. 대조.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장점. 4번. 5번. 사랑스러운 반딧불에 오순도순 함께 떠나는 사랑이 눈이 시원해 따뜻하게. 사랑이 평범한 사람들 일상에 오롯하는. 이것도 역시 대조가 없네. 그럼 답은 쉽게 4번. 표현 방식을 먼저 봐라. 표현 방식을. 맞았겠지만 뭘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빨리 풀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났어 문제가? 그럼 신고 없네. 그럼 엄청 빨리 끝났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자, 장문 8번부터 10번. 이것도 문제를 먼저 보시라고요. 문제 봤더니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기역 미음이라는 이것도 역시 조건이 글의 초고에 들어왔는가? 이거는 이 조건을 그대로 반영했는가? 이거지 뭐. 조건과의 일치 문제고. 이럴 때는 반드시 기역 미음을 먼저 보는 거지. 이거 먼저 보고 동시에 독해할 때 이거 염두에 두고 이 조건 됐는지 염두에 두고 이 염두에 두고 동시에 또 독해니까 비문학 서론. 서론에 맞춰서 범주상으로 빨리 읽으면서 이 조건을 생각하는 거야.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고쳐 쓴 마지막 문단 이거 중요한 건왜 그렇게 고쳤지? 얘가 뭐가 틀려서 고쳤지? 라는 걸잘 보는 거고. 그러니까 고치기 전하고 고친 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잘못,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오류가 있었길래, 이렇게 고쳤는가, 이걸 잡아내는 게이 시험 문제 관건이거든. 전과 후 비교하는 거. 10번은 이것도 바로 풀면 돼. 빨리 풀어야 돼.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적절한 건 비문학이야. 그럼 포인트는 뭐야? 보기의 관점이지. 그럼 사실은 이거 시간이 없다면 없을 리 없지만 A 아니고도 이 보기 보고 답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서 비판하다. 자, 새로운 유형이지만 비문학 문제잖아. 그럼 이거를 비판할 때 A의 내용이 X라면 정답은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X는 보기의 내용과 같을 거야. 보기가 마이너스 X일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 관점하면 이 보기가 핵심이라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읽어가다가 A가 나오는 부분에 와서 이 보기 문제 바로 풀면 되는데 정답은 A가 아닌 여기에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거 바로 이것만 보고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거 내려올 때 하는 건데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극의 본질이다. 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극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멀어지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균형 유지하라네. 균형 유지하라.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유지하고 보편성을 유지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사실,
보편성, 역사적 사실을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두개 연결하라. 사실과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 두 개잖아. 두개 관계 그거 연결하라. 함께하라. 이게 포인트지? 그럼 A를 안 봐도 자, 됐어? 왜 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거니? 사극은 상상력의 산물로서 허구를 제외하고 사실로서 역사를 중심으로 뭐? 얘는 연결, 사실과 상상력 연결 이둘다 보라는 건데 그건 누구 중심으로? 사실 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틀렸지. 사극에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를 사실로서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된다. 누가 더 짱이래? 상상력 이게 더 짱이래? 그럼 또 틀렸지. 얘는 둘다 가치잖아, 가치. 3번 사극에서 상상력은 상상력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들 간의 유기성 연결. 그럼 답 3번이지만 안 봐도. 이런 건 바로 풀어야 되는 거지. 유기성이라는 게 연결이잖아. 서로 연결 짓는 거. 유기성이잖아. 무엇과 뭐? X와 Y. 여기 나오는 사실과 상상력 두 개. 두 개. 연결. 4번. 사극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은 허구를 통해 드러내는 주식이 아니라 사실. 그럼 아니라니까 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가치인데. 둘이. 사극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는 역사적 사건과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서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 이건 상상력인데 이것보다 이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그냥 선택지만 봐도 답은 4번이네. 3번이네. 1, 2, 4, 5와 성격 다른 건 3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둘중 하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둘다 같이 보라고. 오케이? 우리 지금 비문학으로 풀고 있어. 아주 쉬운 비문학. 그럼 앞으로 이 글은 안 봐도 두 개에 관한 얘기네. 역사에서 상상력과 사실에 관한 얘기겠네. 그럼 이것도 역시 서론. 잘 보시고 이게 서론.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러 간다.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건. 봤더니 학생들 사이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고 논란 있는지 사극의 본질은 주제의식에 있다고 말하는지 여기서 시청자들이 사극에 대한 흥미를 갖는 원인이 나오는지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실제 역사에 관심으로 유도되는지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이 나오는지 그러면 원인, 유형, 논란 등등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치 문제야 일치 문제 그러면 봅니다. 드라마 땡땡 인기를 끌면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있고 있는데 반영했네? 논란.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럼 이거 비문학 서론. 땡땡. 사극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거네. 그렇지? 실제 역사와 다른 아까 말한 상상력으로서의 재미냐? 하나는 실제 사실로서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냐. 이거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지. 비문학 두개 화제. 두개 대립.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냐? 합칠 것이냐? 두개 차이. 앞으로 읽을 때. 비문학, 비문학. 사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사극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거를 바라보는 애들이 바라보는 두 관점들이 다를 거라는 거지. 사실을 중시하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고, 상상력을 중시하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이고. 사극은 이제 본질,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을 발휘하여 만드는 허구적 창작물이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상상력, 허구. 아까 미리 봤으니까, 허구. 따라서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주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의식에 있다. 아까 주제의식에 있다. 있었네? 주제의식. 상상력.
사후에서는 허구를 통해 갇힌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됐네. 첫 번째, 이걸 중시한 애들의 입장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상상력을 통한, 허구를 통한 주제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머릿속에 계속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각각의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우리 논리적으로 읽기라는 건 자꾸 이런 거 연습하는 거다. 어떤 영역이든 사극에서 실존 인물의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제하지 않았던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다. 여기에 파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지. 계속 이 얘기.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돼서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오히려 이게 흥미를 유도해서 오히려 실제 역사의 흥미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심은 역사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져 과거 지식으로만 존재하던 역사를 현재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다.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역사 연구 발전에. 한편, 그럼 됐네. 빠트.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안 봐도 뭐 중시하라. 사, 시를 중시하라 해야 되겠지. 벌써 알고 읽어야 되는 거야. 나 오늘 초점은 화법장문은 비문학으로. 비문학으로. 뭐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순천? 오케이? 일각에서는 시청자들이 사극에 다뤄지는 상황이 실제 역사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와 달리 사극은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근데 봤더니 뭐야? 전달하기 위한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역사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 역사 같은데 또한 사고의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고의 내용이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갔네. 그럼 여기는 파트가 나온 건 딱 한 문장이네. 잘 쓰지 못했네. 파트 시청자들은 이것밖에 없네. 사실로 오인한다. 이거 하나네? 단락이 안 맞네? 근데 또 다시 뭐가 이어져가지고 바로 하지만이 와가지고 또 바로 이어서 파트가 와서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지식을 전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 우리는 실제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는다. 한편 사극을 통해서는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 결론 이처럼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럼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 결론 이처럼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뭐가 문제니? 이 글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이걸 고쳤었네. 뭐가 문제야?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이 글은 뭘 것 같니?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금 사실과 상상력 함께 가자.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좋아. 이거 가자잖아. 근데 이 마지막 단락이 왜 논리상으로 문제야? 앞에 글은 뭐를 주장한 것 같은데? 상상력. 이거 아니다. 사극의 본질은 이거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단락 가서 뭐해?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안 봐도 끝 단락은 뭐로 고쳐야 되는 거니? 상상력으로 끝쳐야 되는 거지. 끝나야 되는 거. 그래야 진짜 결론이 맞는 거지. 그걸 묻는 거잖아. 결국 글의 논리 물어본 거야. 이거 글의 논리. 이해 그냥 뜻풀이 물어본 게 아니라 자, 뭐 점검 내용 고쳤음 마지막 초고의 마지막 문단 A를 수정해서 마지막 문단을 A처럼 고쳐 A
무엇을 수정해야 글의 목적이 더 잘 드러날 것인가 이런 얘기지. 그럼 이렇게 고졌었대. 사군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 역사를 현실로 소화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시간적인 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후에서 재창중된 인물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과 경험을 온전하게 줄 수 있으려면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됐네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된다. 결론 뭐 허구 창작 상상력으로 가라라고 올바로 고친 거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고치기 전하고 이거 A 문제부터 A 들어갈 내용으로 고쳤음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A 들어갈 내용이란 마지막 문단은 뭐뭐뭐를 수정해야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어떤 부분을 그랬을 때는 2번 실제 역사와 사고로 초점이 분산된다. 이게 잘못된 이유를 찾는 거잖아. 좋은 문제야. 논지가 흐려짐으로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고쳐진 부분이지. 고쳐진 부분이고 이건 고쳐지기 이전이고 이건 이후고 그러면 이전에 아까 말한 내가 why 고친 이유를 찾으라는 거지. 고친 이유 얜 초점이 분산되는 거지. 전체는 글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란 말이지. 그럼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고쳐진 내용과 고치기 전을 비교해보라는 거지. 근데 고쳐진 이유를 봤더니 상상력으로 포커스를 맞췄어. 그렇다면 우린 역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고쳐진 후를 봤더니 상상력으로 허구로 맞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고쳤다는 건 이전이 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지. 허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네. 봤더니 허구에 초점 맞추지 않고 뭐 했어? 둘 다를 중시했네. 둘 다 중시했다는 건 한쪽 허구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둘 다 분리가 돼버린 거지. 분산된 거지 초점이. 답이 2번. 오케이? 요거는 좋은 문제였지. 앞으로 계속 나올 스타일이야. 아주 좋아. 두 개 비교하면서 하는 거. 계속 논리 묻고 있어. 8번은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까 초고에 뭐 있었는데 미음은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은 없었네. 어떤 사극 유형이 없었지. 나머지는 다 있었고. 그럼 문제는 다 풀었네. 오케이. 자 지금 봤을 때 화법 작문이지만 난 처음부터 끝까지 비문학으로 풀었다. 문제 먼저 보고 바로 풀고 조건이나 서론 보고 그 논리 보면서 움직이면 뭐가 나올지 보이고 뭘 찾아야 되는지 보이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빨리 줄 것이고 그냥 니네 생각으로 읽지 말고 내가 오늘 보여주는 건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 다음 문법 한번 봅시다. 자 문법도 암기하면 안 되겠지. 사실은 문법도 이거 여기 있는 짐은 11부터 12번 이거 안 읽어도 돼. 이거 읽을 시간 없어. 안 읽을 정도가 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물은 게 뭐니? 우리 맨날 연습한 거 이거 지문에서 뭐 물은 거니? 지문에서 뭐 물었니? 자, 중요한 건 이게 명사인지 동사나 형용사, 용언인지를 구분하는 걸 물었어. 만약에 명사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아니거든. 명사이려면 우리는. 얘가 명사이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와야 되고? 관형사나 관형, 문장성분 관형, 어가 와야 되고. 그렇지. 주로 얘는 서술에 위치 올 수 있니 없니? 없어. 이다 붙을 때 빼고는. 이다 빼고는 없다. 이거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동사, 형용사랑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니?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에 와야 되니? 서술어에 와야 되잖아. 얘는 이다 빼고는 서술에 올 수가 없고 주어나 목적어 자리로 오고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어차피 이거면 이거 같은 뭐 명사형 어미가 미미이고 부사형 어미가 이고 부사 전미사이고 이런 걸 암기해서 못 푼다는 얘기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더 근원적인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원적인 거. 서술어 자리에 와야 얘가 동사 형사가 될 수 있고 또 확실하게 확인사사라는 건 앞에 뭐가 올 때 부사가 부사 어가 왔을 때 꾸밈을 받을 때 얘가 동사 형사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듯이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동사 형용사란 액으로 품사가 확정이 지었으면 얘는 어간과 어? 미. 뒤에 오는 애는 어떤 일에 있어도 뭐라고 불러야 돼? 어? 미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지. 이 동사 형용사가 된 이상 앞부분은 어간, 뒷부분은 어? 미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명사는? 어, 동사처럼 보이는데 명사로 굳어졌네? 그럼 얘한테는 어미라는 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지. 무조건 뭐야 그럼 얘 뒤에 오는 애는? 점? 미사. 모르니? 미친놈들아. 파생어는 뭐니? 원래 어떤 뿌리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다른 성질로 바꿔주다가 파생어라며. 그러면 얘가 동사나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동사, 형사 뿌리가 와서 완전히 명사로 바뀌었네? 그러면 뒤에 있는 애는 어미라 부르지 않고 점, 미사, 접사라 부르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잖아, 이거. 그럼 하나 또 안 봐도 돼. 이거 내용 안 봐도 되는 거야, 지금. 명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게 나왔네? 아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이잖아. 그럼 또 해볼게. 아까 명사는 그대로 다 했어. 그러면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는 어떨 때 부사가 되는 거니 얘가?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니? 용? 오니? 오고 얘를 꾸밀 수 있다면 얘가 부사네? 라고 해야지 우리가 부사를 암기해서는 안 되지. 오케이? 그럼 얘 뒤에 오면 얘 덩어리 중에 뒷부분에 붙은 애는 부사로 만들어진 부사와 뭐? 점? 미사가 된다는 거지. 부사가 뭔지 암기해서는 안 되고 부사 전미사가 뭐가 있는지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걸로 못 맞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우리 이거 안 읽고도 다 맞춰가 볼게. 이거 여기 시간 낭비할 시간 없잖아 우리가 지금. 기억. 대환 여름 여름이 고전이 나오더라도 현대를 보라며 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들의 품사가 다르겠군. 다르지? 어떻게 달라? 그럼 여름하고 미음,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를 봤을 때 여름, 현대어를 봐. 현대어는 좋은 열매. 여름이는 자 이렇게 여름돼 있으면 이걸 다시 받고 여 미음 내려와 룸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름이는 현대어로 열림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여름이 열매잖아. 그럼 얘 품사부터 찾아. 얘 품사가 뭐야? Y명사야. 아 그렇지. 좋은이라는 얘가 관형어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야 품사는. 형용사인데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못 맞췄으면 문제가 있어 좋은 열매 얘가 명사인지부터 찾아야 돼 명사네 Y 좋은은 형용사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 관형의 급은 여기 보면은 좋은의 은은 뭐니 그러면 관형사인 전성 어미 우리 명사 앞에 좋다라는 형용사나 동사가 오면 얘네들의 무조건 어미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관형어니까 얘는 명사가 됐어. 그럼 명사가 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 봐. 여름에서 여기에 여름은 명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그 다음 남은 거 뭐니? 열리다지 열리다. 그럼 이 열리다는 뭐야? 동사에 속하거든. 그러면 열림은 뭐라고 돼야 돼? 여름은. 여름이
역에 속하니까 얘는 동사, 얘는 동사가 되는 거지. 서술에 위치와 있으니까 열매가 열리다니까. 2번 걸음과 걸음의 형태, 이건 논리를 맞춰봐. 걸음과 걸음의 형태를 보니 걸음은 파생명사이고 걸음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면 이것도 뭐야? 파생명사가 되려면 얘는 서술의 위치에 오면 안 되고 앞에 관형사나 관형어가 와야 되고, 걸음은 동사의 명사형이란 말은 동사란 뜻이야. 동사. 동사인데 명사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어? 미가 되는 거야. 얘는 점 미사가 되는 거고 미음은. 그럼 그 사례를 가봐.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사례만 봐. 사례가 어디 있어? 여기. 봤더니 한 걸음. 이게 한 걸음. 그럼 역시 이 한이 뭐야? 수 관형사. 관형어. 그러면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얘는 확실히 명사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걷다지. 한 걸음을 나아가도록 걷다. 서술의 위치 왔어. 그럼 서술의 위치 왔으면 얘는 무조건 동사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동사. 그래서 걸음은 파생 명사이고 걸음은 동사의 명사이다. 이 말은 동사라는 거지 아직. 3번 걸음과 노패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국어에서 노패는 움이 아니고 옴이다. 때려 맞춰봐. 모음조화는 뭐니?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야. 근데 봤더니 자 모음조화라고 했으면 어라는 애랑 그 뒤에 우가 왔네. 여기 오라는 애랑 아래 아가 왔네. 그러면 이게 양성, 저기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때려 맞춰. 그 높이에 오가 왔네. 그럼 오가 왔으면 논리대로 뭐 우가 올 수 없겠네. 우가 오려면 어가 와야 되는데 얘는 오가 왔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올 수 있겠네. 오가 왔으면 여기에 옴으로 올 수 있겠네. 같은 오 계열. 그럼 이건 추론에서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해봐. 걸음의 어와 우.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음성 모음이야. 음성 모음, 음성 모음이야. 그 다음에 노, 패. 오하고 아래하는 양성이야. 그럼 양성, 양성이야. 그렇다면 노, 패. 오는 게 오미냐, 우미냐. 여기서 이게 양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양성끼리 같은 것끼리 와야 된다. 여기에 우는 봤더니 역에 속하는 사례다. 그래서 아니다 라고 때려 맞출 수 있는 거고. 여기에 4번 노폐와 노폐 형태를 보니 노폐는 파생 부사이고 노 패는 부사이고 노피는 명사다. 그럼 이거 결정하는 것도 사례로 보면 되겠지. 사례 노패 노피가 여기 있네. 근데 앞에 꾸미는 게 나무의네. 나무명사의 관형격조사. 그러면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 이 노패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명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노폐는 부사가 아니고 명사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밑에 봤더니 제비는 난한 제비는 여기에 높이 난한 한글을 봐. 높이 나는 이게 날다라는 동사네. 동사를 꾸미는 높이. 이 높이는 그러면 부사가 되겠네. 그럼 이때 높이는 명사가 아니고 부사가 되겠네. 자, 이거는 고전하고 현대 문법을 합쳐놨고 그거와 상관없이 앞뒤 관계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지. 5번 중세국어 형용사 곧다와 굳다가 부사, 파생, 전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험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지. 이 말은 뭐야? 모르겠으면 곧다에 이가 붙거나 오에 이가 오거나 또는 굿다에 이가 오거나 이게 왔다고 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똑같이 얘네들은 그대로 온다는 거지. 고지 굳이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 A 참고 안 해도 기억에 해당하는 거. 기억 뭐니?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듯 형형 명사처럼 보인다는 거야. 명사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동사와 형용사라는 거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로 쓰이고 알아. 명사형은 품사가 명사가 아니고 명사처럼 보이는 것뿐 동사 형용사라는 거. 그럼 얘는 당연히 서술의 위치에 와야 되고 뒷문장까지 읽으면 앞에 뭐가 와야 돼? 부사 어가 와야 된다는 거지. 이 조건 또 물어본 거야. 그러면 필요 없어? 많이 알미 암 품사가 뭐야? 아니 암 응? 많이가 문장 성분 많이가 품사가 뭐니? 너네 많이 먹잖아. 많이 자고. 그럼 뭐가 되는 거니? 부사지. 많이 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동사가 돼야지 알다라는. 오케이? 앞에 많이가 꿈이잖아. 많이 안다 이렇게 하는 거. 명사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 이거 뭐니? 격한이 문장 성분이 뭐겠니? 격한. 관형 어야. 형용사 격하다의 니은이라는 관형사인 전성 어미가 와서 얘가 관형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애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니? 명사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멸치볶음. 이거 뭐니? 일단 서술어가 있는지 없는지 관형사가 있는지 없는지 멸치품사는 뭔데? 명사. 그럼 멸치가 볶는 거니? 멸치를 볶는 거니? 그럼 이게 서술의 위치란 말이야. 멸치가 볶음. 안 되잖아. 멸치가 볶음이 아니잖아. 멸치. 그럼 이때 멸치의 볶음이야. 이건 사실 미안해. 이건 명사야, 명사. 이게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멸치 볶음은 건강에 좋다. 얘가 서술어고. 그러면, 오빠는 몹시 기쁨. 이건 뭐니? 몹시가. 부사야. 몹시 기쁘다. 몹시 맛있다. 부사. 그럼 뒤에 오는 게 기쁨 뭐니? 형용사가 돼야지. 동사나 형용사 중에 형용사. 얘가 꿈이니까. 3번은 큰 묶음. 큰의 품사는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은 뭐니? 관형어. 큰. 니은이라는 게 관형사인 전성 어미가 붙어서 얘는 관형어야. 얘가 묶음이라는 그런 명사가 되는 거지. 밑에 건 뭐니? 주어가 있고 목적어 있고 이제 뭐니? 서술어지. 서술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춤은 추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지. 자,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이웃을 목적어지 돕다라는 서술에 위치해 오는 거지. 돕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지. 서술에 위치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온전히, 온전히가 뭐니? 문장 성분이? 부사거든. 그럼 부사? 몰라도. 나는 주어, 그를 목적어. 그럼 이제 오는 자리가? 서술어 자리. 믿는다? 동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이 4번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아주 좋은 문제야.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앞뒤 이거를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지. 5번은 아이가 울음. 아이가 울음. 이 울음 뭐니? 아이가 울음. 명사? 와의 명사니? 이건 서술의 위치가 아니거든. 아이가 뭐야? 소리쳤지 아이가 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울음이 섞인이야. 그럼 이건 주어 역할의 서술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명사가 돼야 돼. 이거는 웃음은 뭐니?
동사야, 웃다야. 이거는 개가 밝다라는 형용사에 개라는 게 부사처럼 보이는 부사성 전성 어미잖아. 그래서 밝게가 웃다라는 걸 꾸미는 웃다는 동사. 얘는 부사 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답이 4번. 만만치 않은 문제였지만 풀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A하고 상관 없어, 이거는. 오케이. 자, 이거 우리 이론에서도 했지만 이것도 어려웠어. 근데 이거는 수능스럽지가 않아. 이게 왜 수능스럽지 않냐면 보기에 한 가지 조건, 보기 조건들이 쭉 나와. A, 둘다 합성 명사인지, 그 다음에 최소한 결합 중에 하나가 고유어인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의문현상, 즉, 니은 소리가 더 생기든지, 각각 니은 소리가 또 각각, 앞 끝말과 뒷말에 각각 니은, 니은 생기든지, 아니, 요거 잘 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뀜이라는 뜻은 뭐니? 바뀜이라는 거는. 된 소리가 아니었는데, 된 소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원래부터 있으면 된 소리로 바뀐 건 아니지. 오케이? 봐봐, 그러면. 어려워. 이게 수능스럽지가 않아. 왜냐면, 도매 가격에서 도매도 한자, 가격도 한자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수능 남이가 한자 써줘야 되거든. 모르잖아. 얜둘다다 한자어라서 사이시옷이 없는 거야. 여기도 이건 봐. 도매값. 얘 사이시옷이 왜 있어? 도매 똑같이 도매 한자어야. 근데 한자로 갑 가가 있어. 가 가. 그럼 이 가라는 건 한자야. 한글은 그럼 뭐야? 가격. 아, 갑 가란 말이야. 갑 가. 그럼 이거는 갑 가. 가격할 때는 이 가짜, 한자 가짜의 격이라는 격의 또 한자의 품격이라는. 그럼 이거는 값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한글이 된단 말이야. 도매와 한자와 값이라는 한글이 합쳤기 때문에 시옷이라고 넣을 수 있지만, 얘는 둘다다 한자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1번은 기억. A. A가 뭐였니? 틀렸지? A는 합성 명사가 둘다 합성 명사 맞아. B 때문에 틀린 거지. B 때문에. 이건 A가 아니고 B 때문에. 둘다 한자어기 때문에 얘가. 2번 니은 바 전세방.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고. 전세도 한자고 방도 한자야. 방방자. 한자거든 이게.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건 틀렸더라도 이건 수능스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자, 여기 아랫방. 이건 아랫방은. 아래라는 건 한글이야. 방은 한자고. 아래가 아래 하자가 있잖아, 한자로. 하, 방하면 한자, 한자인데, 이하 대신 아래라는 아래, 하. 그럼 아래는 우리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 숏은 없어, 아래. 아래에 한글에 방이라는 한자가 결합돼서 이 한글과 한자일 경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히읗을 넣을 수 있지만 얘는 둘다 한자라서 뭐 히읗을 넣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니은 조건이지. 최소한 하나는 고유어가 되는데 얘는 둘다 고유어가 아니라는 거지. 한자 한자라는 거지. 자, 디귿 봐봐. 디귿은 버섯국. 이건 원래부터 버섯이야. 버시옷 버섯 없어. 버섯의 국이지. 그럼 버섯의 국이니까 얘는 뭐로 끝나야 되는 거니? 자음으로 끝난 합성어지. 자음으로 끝나니까 히읗을 넣을 수가 없는 거고. 얘는 조개지, 조개. 조개의 국이지. 모음으로 끝났지, 모음으로. 모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디귿은 시. 시는 뭐? 두말중 앞말이 모음으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지만 여기 시옷이라는 잠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지. 얘는 원래부터 있던 시옷이다. 니을도 봐. 인산말. 인산말에서 발음이 니은. 이 니은도 원래부터 있던 니은이야. 첨가가 아니야. 여기는 존대, 존대하다.
발음이 존댓말이라고 발음이 니은이 첨가되니까 시옷으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 니은이 첨가됐는가 안 됐는가의 차이지. 그래서 리을은 디. 리을에서 디는? 디는?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이거지. 자, 미음, 나무 껍질. 이것도 많이 걸려들었겠지. 나무 껍질에 나무와 합성어야 껍질이야. 그러면 조건은 지금 얘랑 얘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얘 뒷말이 된 소리로 나야 되는, 변해야 되는데 원래부터 얘는 된 소리가 되어 있었어. 찔이 있잖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앞에 조건은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 합성할 때 첫 소리의 얘 관계지 얘 관계를 묻는 게 아니거든. 나뭇가지는 왜요? 그럼 논리 잘 봐. 이거는 나무에 가지가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끝말의 끝소리 나무와 가의 자음이 있는데 얘가 된 소리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얘는 시옷을 넣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자, 이건 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비음아, 유음아, 거센소리 되기를 물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역시 수능스럽지가 않은 거지. 이런 명칭들을 묻지 않거든,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게 수능스럽지 않은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 자, 조건 봤더니 기역의 비표준 발음과 니은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수나 후 어떤 형태에 나타난다. 기역의 비표준, 니은의 표준. 복잡하기도 말했네. 기역의 비표준이니? 다시 한번 읽어줘봐. 기역의 뭐? 비표준? 기역의 비표준은 뭐니? 그, 는이? 글, 는이 되고. 또 뭐 물었니? 기역, 니은의? 니은의 표준이면? 이게? 이게 된 거지?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란 말은 자음의 물이 두 개 있는 거. 리을 기역, 리을 비읍. 얘네들이 단순화된다는 건 일단 뭐가 된 거니? 여기로 바뀐 거지. 이렇게. 이게 단순화된 거지. 두 개가 있던 게 하나로 오는 게 자음군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뭐야? 기역 탈, 락의 같은 말이지. 자음군 단순화 이퀄 리을 탈락 같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고. 그 다음에 바뀐 걸 찾아가 보니까 뭐야? 이 니을을 X로 해서 요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네. 그럼 바뀐 애의 명칭을 따서 이게 뭐? 류, 음화. 교체 현상이지. 여기는 자음관 단순화. 비읍이 뭐 됐니? 비읍이 탈, 락. 어쨌든 니을 하나만 남는 자음군 단순화가 됐어. 그 다음에 요 니은이 뭐 됐니? 다시 리을로 뭐 된 거야? 류, 음화 된 거네. 그 다음, 비는 뭐래? 기역의 표준 발음과 니은의 비표준 발음. 그러면 다시 기역의 표준 발음은 뭔데? 기역의 표준은? 니은의 비표준이지. 니은의 비표준은 그러면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된 다음에 니을 기억이 뭐로 됐겠니? 아까 기억으로 되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기억이 뭐로 바뀌었고 이응으로. 이응으로 교체됐을 때 이름을 따서 비음화라고 하고 얘는 니을 비읍 중에 자음군 단순화 니을이 탈 락해서 이렇게 바뀌고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뭐로? 미음으로 바뀌고
그럼 이건 똑같이 미음도 뭐니? 비음, 비음하.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디귿과 리을의 표준 발음. 디귿과 리을의 표준 발음이면 자, 여기에서는 얘랑 뭐 얘가 합쳐서 여기로 축, 약, 거, 센 소리 되기지.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고 바로 얘랑 얘가 축약이 된 거다. 여기서도 얘랑 얘가 축, 약 돼서 바뀐 애가 거센 소리가 된 거지. 그게 다 몇 번이야, 그래서? 1번. 1번. 자, 이거는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새삼스럽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 일이라더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덜을 쓴다. 자,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다음 주라는 미래야. 수첩을 보고 알게 됐어. 할 일이 미래인데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아까라는 과거야. 그럴 경우는 뭐 더라는 걸 쓴다. 이렇게 된 거지. 행위는 미래지만 내가 알게 된 사실은 과거라서 더. 니은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 일 때 본인 1인칭 나 본인이 느끼는 감정 근데 그게 형용사 근데 그게 서술어 위치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이 더 함께 쓰일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는 거지 뭐 나는 1인칭 놀랍다 내가 놀란 거지 그리고 형용사지. 그랬을 때 더를 쓴다. 1인칭. 만약에 느낌표 왔으면 틀리겠지. 느낌표 왔으면 이건 감탄문이니까. 이건 평서문. 디귿. 이 경우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이 더 함께 쓰인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이런 게 감각 나타낼 때 2인칭일 때는.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더냐? 라고. 그래서 이 의문문에, 의문문이고 2인칭일 때 더. 그러면 영수야, 너는 너. 주어가 너야, 너. 너는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더냐? 너는 내가 안 믿더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문이고 너라는 2인칭이고 그래서 더를 썼다라는 거고. 4번. 리을 이때도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은 반어의문문, 내가 그 정도쯤 못해 주겠느냐 해준다라는 거를 반대로 반어의문문에서는 더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1인칭,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는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 집단, 어찌 아니 기쁘더냐, 아니 기쁘냐, 기쁘다를 반대로 말한 거, 의문문, 그럼 수사의문문. 그리고 우리라는 1인칭. 5번 미음.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야 꿈에 얘기하고 무의식해야 되는 거야.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 진술할 경우 1인칭 주어 수일 수 있다. 1인칭 주어인데 조건은 꿈속이나 무의식의 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 내가 어제 나 1인칭 마신 약은 꿈속의 일이 아니야. 무의식 일이 아니야. 실제 사실이야.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그럼 틀렸어. 또 어떻게 표현해야 돼? 너 안 쓴 것처럼 마시더라?
나를 관찰하는 제3자 입장에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표현한 거고 관찰하는 것도 없고 무의식의 일도 아니고 꿈 이야기도 아니야. 공격이 5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뭐 2008년 수능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뭐 특별히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보면 되고 어떻게 맞추는지만 보면 될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분석서를 한번 좀더 자세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